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영재 교육은 지필위험 분석과 대비 방법입니다. 요즘 영재원 이제 요강이 조금씩 요강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먼저 지필평가 종류와 문제 유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영재성 검사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자, 영재성을 확인하는 검사긴 한데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듯 하고, 그리고 이건 좀 과거형인데, 과거에는 영재성 검사, 학문적성 검사 이렇게 같이 봤어요. 1차로 영재성 검사, 2차로 학문적성 검사를 봤는데, 이게 나중에는 합쳐져서 창의적 문제근력 검사라는 걸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영재성 검사에 진짜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언어 창의성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언어 창의성 아니면 영재들이 좋아하는 그림 네 가지를 주어주고, 영재들이 주로 선택하는 그림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라 이런 문제도 내긴 했는데, 그리고 언어 창의성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 해서 어떤 장면을 주어주고, 왜이 장면이 나타났는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서술하는. 갑자기 영재성 검사인데, 평소에 수학과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창의성 문제도 아이들이 많이 안 풀어본 문제들. 수학에서는, 대표적인 게 그거였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삼각형을 이제 많이 써라. 10가지, 20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의 문제들이 나와서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이 당시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많이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막 낙서하고, 이제 좀 창의성이 막 있는 애들 있잖아요. 시키는 거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든 했던, 또 낙서도 하고 이제 끄적끄적 거렸던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해가지고 좀 첫 회에 많이 문제가 좀 문제라기보다는 좀 당황했던 시험이었죠. 그리고 학문적성 검사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창의적 문제를 검사로 합쳤는데, 이때 언어 창의성을 좀 빼버렸어요. 언어 창의성 문제, 이런 당황스러운 문제들은 좀 빼자 하는 문제들로 좀 뺐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영재성 검사를 보는 지역과 창의적 문제인력 검사를 보는 지역들로 나눠졌어요. 자, 부산은 영재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인력 검사 이런 식으로 보기는 하는데, 자, 제가 왜 부산으로 썼는지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영재성 검사가 아까 언어 창의성 문제에서 이제 일반 창의성 문제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이제 창의성 답안을 쓰도록 하는 문제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지필 검사 답안 작성, 지필 평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창의성 문제, 그리고 수학 창의성, 과학 창의성, 수학적으로 창의성 있게 답안 쓰는 거랑 과학적으로 창의성 있게 답안 쓰는 것들이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채점 기준이 좀 명확한 걸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창의성은 그냥 언어적인 부분들을 보는 부분이, 이제 채점 기준이 모호한 것들은 좀다 빠지고, 좀 그래도 영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창의성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영재성 검사하면 수학, 과학이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영재성 검사를 본다. 수학으로 뽑는데,
그죠? 수학 영재를 뽑는데 영재성 검사를 본다. 그러면 과학도 같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과학으로 지원했는데 영재성 검사를 본다. 그러면 수학도 같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창의적 문제결 검사는, 이것도 수학, 과학이 대부분 같이 나오는데, 그죠? 다 나오는데, 부산만 창의적 문제결 검사를 본다 그러면 수학으로 지원하면 수학 문제만 나와요. 과학으로 지원하면 과학 문제만 나온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부산은 연계성 검사의 일반 창의성 문제가 꼭 1번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수학과 공통으로 나와요. 일반 창의성 문제가. 그래서 이 부산만 좀 독특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준비하는 부산 지역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영재개혁원 지원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이 궁금하시죠? 서울. 자, 창의적 문제근력 평가라고 서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의적 문제근력 검사가 아니라 평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울만, 다른 지역은 다 이제 90분 시험을 봐요. 근데 서울은 이제 3, 4학년, 3학년 60분, 그렇죠? 또 70분, 요 정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문항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자, 예전에는 일반 창의성 문제, 언어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일반 창의성 문제들이 같이 들어가고 수학, 과학, 융합성으로 문제들이 같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줄어드니까, 일반 창의성 문제는 좀 사라지고, 융합성으로도 많이 나오진 않고, 이제, 수학 문제, 과학 문제로 나오죠. 수학, 과학, 사고력 문제들로 나오고, 작년에는 수학, 사고력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 사고력은 교과와 관련된 사고력 문제로 좀 나오긴 했는데, 수학에 비해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수학, 과학 문제가 이제 동시에 나오거든요. 수학으로 지원해도 나오고, 과학으로 지원해도 나오는데, 간혹 과학 문제를 수학 문제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수학 문제만 나왔어요. 이제 4학년인데, 과학으로 지원했는데, 과학 문제는 안 나오고 수학 문제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수학, 과학 공통인 문제가 수학 문제인 해였고, 그리고 과학 문제가 이제 양팔저울 뭐 그런 이제 수학과 관련된 좀 연관된 과학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원이 지금 나와가지고 좀 괜히 과학만 공부했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수학과 문제가 같이 나온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대학부설 영재개혁원으로 이제 수학을 지원했는데, 수학과학 둘다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대학마다 좀 달라요. 대학마다 많이 다릅니다. 서울교대는 이제 초등은 수학으로 지원해도 수학, 과학, 정보 문제가 같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학마다 이제 저희 수사쌤이 담당을 하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느 대학인지,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은, 미리 궁금하신 부분은, 미리 궁금하신 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좀 작년에 한게 있어서 유튜브 영상에 지필평가 문제 유형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창의성 문제, 답과 귤의 공통점을 10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들. 이게 영재교육원 지필평가 목적과 유형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요걸 먼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교재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지필평가를 보는지는 확인이 됐는데, 요강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아, 그러면 어떤 교재로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교재 중에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의고사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는 대비할 수 있는 이제 수학, 과학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고력 네 문항, 창의성 두 문항, 융합사고력 문항 한 문항, 수학 일곱 문제, 과학 일곱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모의고사에 관련된 문항들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에도 다 해당이 되고, 연계성 검사에도 다 해당이 되고, 한문적성 검사,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간혹 창의 탐구력 검사를 보는 데가 있어요. 사고력이 빠지고 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보는 지역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의고사를 보면 됩니다. 근데 연계성 검사를 보는 지역도 이걸 보면 되긴 하는데, 연계성 검사를 보는 지역은 연계성 검사 모든 유형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보통 대구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봅니다. 수학과학이 같이 나오는 형태로. 그러면 어떤 교재를 보면 좋으니까,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나 평가는, 자,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리즈 중에 모의고사 3, 4, 5, 6, 중 1, 2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50제가 있어요. 보통 수학이 더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수학이 어렵진 않고,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이 어렵지 않은데, 근데 보통 수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과학은 관심 있는 애들이 좀 하는데, 수학은 보통 안 하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을 확인하려면, 그죠? 아이들의 수준이, 수학 수준이 좀 있을 텐데, 잘하는 아이들을 뽑으려면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겠죠. 그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되니까, 이제 과학에 비해서는 좀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영재원에서도,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상대평가로 뽑아야 되니까, 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항을 좀더 연습하기 위해서 파이널 50제 교재가 수학과학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산인 경우는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과 같이 나오니까 이제 수학으로 지원하면 수학으로, 과학으로 지원하면 과학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계성 검사입니다. 연계성 검사. 연계성 검사 교재에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준비가 되니까 하는 건데, 주는 연계성 검사입니다. 자, 연계성 검사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문항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일반 창의성을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창의성 문제를 두 문항씩 넣었습니다. 보통 한 문항, 두 문항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 두 문항, 과학 두 문항 좀 많이 넣었습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고력 한 문항, 창의성, 그리고 융합사고력 문항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 검사를 보고, 수학, 과학 그 50제 중에 좀더 연습을 해야 될 과목은, 하나 더 추가해서 같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연계성 검사 보는 지역들이 이제 대전, 경남, 울산 이런 지역들이 연계성 검사를 많이 봅니다. 특히 울산은 연계성 검사랑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두번 봐요. 1차, 2차로 다 보는 지역도 있으니까 연계성 검사. 그리고 연계성 검사 모의고사 교재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또 표지가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년 표지가 바뀌는데 안에 들어간 내용은 같으니까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연계성 검사 모의고사인지
확인하시고 저희 안쌤에서 만들었는지만 확인하시면 아, 이 교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리고 연계성 검사 교재는 되게 다양한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쪽만 최근 교재라는 거. 그죠? 다른 지역은 다른 출판사 교재는 좀 오래된 교재니까 저희 교재를 좀 활용해서 보시는 게 최근 문항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계성 검사 이제 교재에 이제 뒷부분에는 기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기출 문제는 제가 매년 기출 풀이 강의를 유튜브로 진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풀이 강의는 이제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가 세 가지인데 영재 모의고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영재 모의고사는 또 뭐지? 라는 생각이 자 창의적 문제해결력 3, 4학년 파란 교재? 아, 예, 그 교재랑 이 교재랑 노란 표지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재 모의고사는 일반 창의성 문제를 한 문항 넣었어요. 그렇죠? 사고력 3문항, 창의성 2문항, 융합사고력 1문항. 그렇죠? 그러니까 자,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영재성 검사를 동시에 같이 준비할 수 있게 구성한 문항 구성입니다. 그렇죠? 자, 영재성 검사도 준비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도 준비되고. 영재성 검사에서는 사고력 문항이 좀 적은데 영재 모의고사는 사고력 문항을 좀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과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재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학년별 교재입니다. 학년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과학, 수학, 과학, 수학도 있어요. 모의고사도 있고 과학, 수학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3학년, 특히 교육청 영재교원을 준비하는 3학년은 3학년 과정에서 나오니까 3학년 교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학생은 3, 4학년 교재를 보시는 게 낫는데 그거를 다 봤다, 추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영재 모의고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과학으로 지원하면 영재 과학만 보시면 됩니다. 수학으로 지원하면 영재 수학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영재 모의고사는 이제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와 영재성 검사 교재를 보완용으로 추가로 한 거예요. 보완한 거죠. 보완. 그죠? 주로 그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3학년과 5학년은 이 교재로 준비하시는 게 6학년 과정. 난 4학년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3, 4학년의 교재를 보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안 배운 내용에서 나오니까 어려운 거죠. 그냥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3학년 학생과 5학년 학생은 이제 영재 모의고사 시리즈로 보는 걸 교육청 영재교원을 준비하는 학생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4학년 학생은 이제 3, 4학년 교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6학년 학생도 5, 6학년 교재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재 모의고사는 이렇게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와 영재성 검사의 공통적인 같이 준비할 수 있게 구성된 제일 최근에 나온 교재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리즈 중에 앞에 있던 교재는 왜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이 교재는 이제 대학 부설이나 간혹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캠프 전형 관찰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캠프 전형이나 관찰 평가로 영재원 대비를 하는 곳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시간이 좀 길죠. 보통 3시간, 4시간을 이제 전형 그 평가를 진행해요. 그렇게 진행하는 곳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제 탐구 주제를 주어줘요. 탐구 주제를 주어주고 탐구 주제에 맞게 주어진 재료로 탐구 설계를 해서 탐구 수행을 하고 보고서 작성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평가가 관찰평가, 수행평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학년도 선발했거든요. 그래서 간혹 1, 2학년 선발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 1, 2학년부터 있고 3, 4학년, 5, 6학년 교재가 있으니까 특히 대학 부설이나 어느 지역에서는 캠프 전형으로 진행하는 교재 있으면 특히 평가 시간이 3, 4시간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평가가 진행이 되니까 요거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교재를 찾으시면 창의적 문제인력 수학과학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P평가 종류와 대비 교재를 안내 드렸습니다.